예, 이렇게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지침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전하는 보도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캐비넷을 열었다는 건데요. 그가 꺼내든 수사 자료는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했던 그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얘기를 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현정님. 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뭐 전하는 듯한 보도들이 하나둘 나와서요. 여기를 보시면 오늘 뭐 중앙일보의 한 보도인데 결국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방치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최근에 이 말을 좀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도 올 겁니다. 항상 충성심을 뭐 강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에 충성하는 건 그런 거라 보는 거죠. 즉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미리미리 사전에 적발해서 그것을 도려내는 것. 그래서 세사를 돕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정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좌광재 우희정 해서 이제 사실은 핵심 측근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 좌희정 그렇죠. 우정이에요. 예. 당시 안희정 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 대선 자금하고 나라 종금 사건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도 보면 정권이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핵심 측근을 당시에 검찰이 대검 중수부가 구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경고장도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구속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즉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 전 장관을 어떠면서 수사함으로 인해서 이 정권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비리를 대해서 차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이제는 어떠면서 보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모두가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한다. 이런 원칙을 세움으로 해서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상당히 비리 없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즉 여권에서는 왜 우리 비리를 좀 덮지 않고 수사하느냐 들춰내느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들춰내는 것이 오히려 정권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15년 전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불법 선거자금 사건 파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술을 끊었든 아니든 술을 한 잔 뭐 이제 다시 시작했든 뭐 그거 중요한 게보다 이런 분위기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제 일련의 수사가 조금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여유를 찾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와서요. 근데 좀 다른 식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저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건배주 정도를 하고 특히 A 수사관 상가에서는 술을 꽤 마셨다는 내용이 수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조국 전 장관 일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만 검찰이 결정을 하면 될 정도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이나 황우나 울산지청장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에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정권에도 윗 핵심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더 부담을 느꼈다는 반증이 최근에 총장 취임 초기에 술을 안 하다가 한 잔, 두 잔씩 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총장 취임 초기만 해도 이렇게 특별히 권력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시지 않았던 술을 지금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너무 일찍 권력의 심장비를 겨냥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끝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시장 뒤에는 최근 여권의 실세들이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황우나 청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건의 의혹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겨뤄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심적 부담감이 저는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다시 한두 잔 마시기 시작한 이유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보다는 일단 지금 돌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김상혜 평론가님 그런데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15년 전 안희정 파일을 꺼내 들었는데 안희정 파일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뭐 대통령 측근을 겨뤘다기보다 네. 그때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하시려고 했던 큰 일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이 안희정 그 오른팔을 친 검찰,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눈 검찰이 국민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저기 그 아까 나왔던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그 책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 때도 제도로서 안착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재량적 권한이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만 이게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는 안 된다. 철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자리에서 끊임없는 개혁이나 공정한 그 수사를 해나갈 수 있게 이 자리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안희정 파일까지 15년 전 얘기까지 꺼낼 정도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청와대와 일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말고도 이 인물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무부발 검찰 인사 때문인데 이성인 검찰국장이 인사검증을 예고하는 메일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뒤숭숭한 이유는 청와대와 충돌 때문만은 아니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윤석열 라인의 교체설이 솔솔 돈다는데 그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칼을 휘두른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뭐 아직 뭐 네. 사실관계는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일전에 지금 뭐 법무부에서 인사 준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뭐냐 아직 장관 안 됐어요. 그죠? 인사청문회 통과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뭐 현역 의원이니까 여당 대표 출신이니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인사청문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 와중에서 법무부가 이제 고위검사자 인사를 시작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고위검사가 인사가 작년 7월에 있었죠.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빠른 거죠.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 후에 이제 임기 있다고 하면 내년 이제 한 여름 정도. 내년 여름이면 사실은 이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한다라는 건 소위 말해서 올 겨울에 총선 전후에, 총선 전쯤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사람, 이를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핵심 그 참모들을 그때 말로 다 날리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저 세간의 관측들이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직 법무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법무부에서 아직 인사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어떤 관측 그런 어떤 오해를 사기엔 충분한 거죠. 근데 다만 예전에 좀 뭐로 평검사들이랑 고위 검사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전에 저 서재원 검사 통영으로 보냈다가 안태근 검찰국장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함부로 날리고 이런 게 원활하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반부패부장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검찰 27교 선두주자고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기 지방 어디죠 고검 차장이나 같은 검사장 이렇게 쇽 보내버렸나? 이건 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예. 누구보다 좌천이죠. 이건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속된 말로 밀어붙이게 하기에는 뭐 현 저 추미애 신임 장관 후보자도 부담은 있을 거다. 다만 뭔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마 스무스하게 하려면 지금 고검장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검사장들 승진시키고 알겠습니다. 비슷한 보직으로 수평 이동시키고 보직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위원장님,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처럼 이게 논란이 될 걸 알잖아요. 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가 지금 움직이는 듯한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법무부가 그만큼 절실해서 좀 급해서 그런 건지 뭐 그 부분일 겁니다.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낙마를 하면서 검찰 법무부 권력이 공백 상태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12월 말 돼야 이제 인사청문회 끝날 겁니다. 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타임 스케줄로 보면 그러면 이제 1월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곧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철을 앞두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선거 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쩌면서 보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서 보면 이 지형이 정치형이 바뀌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뭔가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여당이 압승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당이 압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당에서 정책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좀 껄끄러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을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를 만지작거리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 보내서 결국 지금의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같으면서 참 묘한 그 전화위복이에요. 보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 좀 갈고 싶겠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 좀 갈고 싶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갈게 되면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래서 정권이 보면 항상 양면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라는 게 보통 그래요. 어떠면서 사람을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승진시켜서 지방으로 보내요. 그럼 어떠면서 보면 승진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라는 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대검에 근무하느냐 서울중앙지검 반포에 있느냐 여기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만약 인사 잘못하면 자칫하면 총선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무부가 인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이게 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체평으로 가면 주어를 문 대통령으로 바꿔보자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인사 카드를 지금 청와대를 정조전하고 있는 검찰에 쓴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뭐 보복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좀 유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중수부 폐지나 이관론이 거세게 불거졌었는데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 중수부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중수부를 건드리게 되면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저서에 남긴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을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당시 지지율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특히나 정경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우선은 재판부가 검찰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인도 보여주고 있는 판국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과거의 부담과 달리 어느 정도 부담을 지더라도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들어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이현종 의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론의 역풍이 작용하게 되고 자칫하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처럼 이 보수 진영이나 국민들이 대거 뭉치셔서 이런 인사권 전행 안 되지 않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과연 총선을 앞두고 실시할 것인가. 정말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신임 장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인사 카드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신경 써야 할 인사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박형철 전 비서관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올 곳이 진짜 청렴한 대한민국, 뭐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쭉 있었던 박형철 비서관이 결국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 새롭게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앉은 이명신 예. 비서관이 됐는데, 신임 비서관이 됐는데, 예. 이제 청와대에도 검찰에 대한 검사 라인이 없기 때문에 또 이명신 신임 비서관에 대한 기대와 연결고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 총장이랑 연결고리가 잘 될까? 원활한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하신 거죠? 예.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프로필 나오는데 법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사하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온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인데 2005년에 법원에 있다가 2005년에 검찰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부장까지 지냈는데
굳이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랑 어떻게 같이 근무했다거나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예전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처럼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과 연결고리가 지금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런 걸 떠나서 스무스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은 못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어차피 청와대하고 검찰은 지금 약간의 각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서 뭔가 이 메신저로 삼겠다는 생각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아, 이건 청와대 입장에서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메신저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경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딱히 두드러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박범계 비서관을 임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인사가 보면 일단 김종원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아니에요. 감사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검찰과의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개혁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파트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추미애 장관하고 호흡을 맞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판사 경험도 있고 또 검찰도 알고 뭐 이런 측면을 본다면 어떤 양쪽에 다 어떤 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반부패 비상관을 판사 출신에서 검사 출신인 분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 특히 15년 전 불법 선거 자금 관련해서 안희정 전 지사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청와대와 검찰의 얘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셔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